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많은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친구들이 이 단복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everything, 그 다음 much, bread. 여러분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이 단복수의 기준은 여러분 해석이 아니거든요. 그 기준을 지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단복수 구별하는 방법은요, 이미 답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해석이 아닌 형태로 구별합니다. 다시요, 해석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고 형태로 구별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많은 이 초등생들은요, 특히 이걸 해석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머치머니 많은 돈, 그러니까 우리가 아, 많은 돈 복수입니다 이러거든요. All the world, 아니, 모든 물, 아, 모든 물, 아, 복수구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서의 단복수의 개념은 여러분, 해석이 아니라 뭐요? 형태로 써야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치 머니가 복수가 되려면 머니에다가 이렇게 S를 써야 돼. 그래야지 복수가 되는 거예요. 원어에다가 복수형은 뭐 이렇게 S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S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단수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밑에 것으로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everything 또는 someone요. 자, everything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모든 것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단수야 복수야? 모든 것 단수라니까. 왜 그러냐면 띵의 복수는 뭐야? 띵 쓰기 때문이야. 근데 s가 없잖아. 그러니까 단수다 이렇게. someone 누군가. s 있어 없어? 없어. someone의 복수는 someone죠. 그래 s가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수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머, 단수가 요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설거지를 하려고 물을 딱 틀었어. 근데 물이 안 나와. 아, 그것도 단수라고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everyone이 있어요, 여러분. everyone의 복수는 once야. one의 복수는 once, s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수야. nobody도 마찬가지로 이 y의 복수형은 y를 i로 고치고 es로 이렇게 많이 쓰잖아, 이렇게. 그런데 s가 있다 없다? 없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라고? 단수라고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확 이걸 몰라, 이걸 확 쳐불라, 이씨, 확 쳐불라. 이것도 뭐라고? 이것도 단수라고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해석으로 구별을 하지 않고 여러분 특히 이 띵바리 원으로 끝나는 단어는 전부 다 S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어쩐다? 단수 취급을 한다더라. 특히 이 띵바리 원은 여러분 중학교 시험, 중학교 2학년, 3학년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예문입니다. 여러분이 단수야 복수야? S가 없으니까 단수. An eraser. 이거 S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n이 있으니까 단수더라. We, 당연히 we는 우리들이니까 당연히 복수가 될 것이며. Much water, 많은 물. 어머, 많은 물. 아까도 얘기했죠? S가 없으니까 이것도 단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4개는 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멈춰 세워놓고 단복수의 형태를 한번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이 아니다. 뭐다? 형태로 구별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볼까요, 여러분? Children,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아, S가 없네? 이거 복수입니다, 여러분. 왜? Child. 이게 단수의 형태야. 근데 이건 불규칙이야, 불규칙. 아, child의 복수형은 children으로 쓰자라고 약속을 해놨단 말이야. 이게 복수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 people입니다, people. people, 단수야 복수야? 이 people은 여러분 복수입니다. 약속을 해놨어. 자, people은 무조건 복수야. 사람들이야. 알겠죠? people에다 s를 써가지고 복수형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명사편에 가면 여러분 불규칙 복수형이 몇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불규칙 그 명사편에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phone. 단수죠. S가 없으니까. You는 여러분 복수입니다. 복수 취급하는 거예요. You는 you were 복수 취급하는 겁니다. 2인칭이죠. 2인칭은 복수 취급합니다. 그다음 a child 단수죠. 그다음에 다 단수예요. 단수 뭐지? My friend 단수. S가 없으니까 his dog. S 없으니까 단수. Your phone S가 있으니까 복수가 되겠습니다. Many books S 있네. 복수. People은 아까 복수라고 얘기했으며. Three books요. 복수. 그 다음에 much bread. 많은 빵. 빵에 S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단수가 되겠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단복수의 개념은, 단복수의 구별은 뭘로 한다? 해석이 아닌 형태로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 이 비동사를 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I일 때는 am을 씁니다. am의 과거는 was이고요. 그 다음에 단수일 때는 is입니다. is의 과거가 was고요. 그 다음에 are가 복수입니다. are의 과거는 were를 씁니다. are의 과거는 were입니다. were.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를 한번 써봐라 하는데 두 개씩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현재와 과거의 형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비동사를 한번 짝을 지어보도록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My child. child의 복수는 children이라고 했죠? 여러분,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is를 적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단수인 것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단수, what? 이거 단수입니다. 것. 일수가 없잖아요, 단수. 그죠? old word. 단수. your phone, 복수. my phone, 단수. 띵발이 원으로 끝나는 건 단수. much money, 단수. much bread, 단수. whose, 누구의 것? 단수. something, 단수. much coke, 많은 콜라, 단수. much water, 많은 물, 단수.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다 단수가 되는 거야. 복수는 뭐예요? we, your phones, 그 다음에 three books, 그 다음에 people. 이게 바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당연히 뭘 적어야 되겠다? 이걸 적어야 되겠더라.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단수와 복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단복수의 개념은 뭐예요? 해석이 아닌 형태로 구별한다더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